대통령님 보시소. 저는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에 사고 있는 정준경이라고 하니더. 이 편지는 대통령님한테 보내는 54번째 편지니더. 정준경, 이 내복 많이 봤지? 3월에 뭔 내복이로. 됐다! 그래도 알아 죽는데! 마을에는 길이 없니도.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차가 다니는 길이 없고 기찻길만 있는데 기차 역이 없으니 마을에서 나갈라 그러면 기찻길로 걸어서 승부역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니도. 괜찮다. 제일 가까운 승부역까지는 굴을 세 번 지나고 철교를 세 번 건너야 되니도. 승객열차는 그래도 시간표가 있어서 피할 수 있지만은 화물열차는 언제 올지 몰라서 굴이랑 다리에서 죽으니까 한둘이 아니니더. 아직도 무섭나. 무슨 막. 수학경시대회 1등, 전교 1등 마고 경상북도 1등. 대통령님 보시소. 우리 마을에는 길이 없니다. 진짜로 차가 다니는 길이 없고 기찻길만 있는데 간이역 하나만 만들어 주시소. 이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나? 또라이네. 청와대? 내가 도와줄까? 간이역. 아니 간이역이랑 뭔 상관이로 얘기해? 현실한 게 말이다. 아주 델리케이트한 건데. 호주 나오는 책만 보지 마고 이런 것도 좀 읽어라. 내 남자의 남자? 왜 그런 거 아니래? 기관사 업무한테 힘이 있니 겨? 정해진 대로 운전만 하는 긴데. 네 언제까지야 차 밖에서 하기로? 아주 빨리 간이역 타령하는 게 제정신이라. 내 주체 뭐의 꿈이래? 꿈꾸는 게 뭐 어때서? 그냥 만드시도. 그냥 우리가 지부시도. 준경 학생 이야기를 기사로 한번 실어볼까 해서. 준경이는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보고만 계실 겁니다. 도망치는 거라 또 도망치는 거냐고. 내가 양원역을 왜 그래 만들고 싶었는지 아나? 술은 아버지한테 배운 기래. 어른하고 마실 때는 잔을 돌려서 마시는 기래. 몸을 이래 돌리라고. 몸을 아이고 야야.